반갑습니다, 여러분. K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큰맘 먹고 모니터 하나를 질렀습니다. 어떤 거냐면 알파스캔 울트라 와이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자, 가격은 41만 9천 원 싸지 않고요. 그래서 큰맘 먹게 됐고요. 자, 모니터가 지금 옆에 보이시는 요 모니터는 아니지만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크기는 34인치. 자, 비율은 21대 9고요. 자, 우리가 보통 16대 9를 사용하는데, 자, 요거는 21대 9,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뭐 모니터를 2개 쓰거나, 자, 3, 트리플을 쓰거나, 쿼드 모니터를 쓰면은 괜히 부럽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한 화면에, 자, 인터넷도 띄울 수 있고요. 엑셀도 띄울 수 있고. 카톡도 띄울 수 있고, 자, 심지어 게임도 같이 틀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걸 21대 9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높은 주사율을 자랑해요. 144Hz. 자, 그리고 색 재현율 85%. 밝기는 300.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른 응답 속도 1ms. 자,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를 한번 언박싱 하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아마 이제 예상했듯이 이제 매뉴얼이랑 뭐 품질 보증서, 뭐 설명서 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고 세 개, 케이블선, 뭐 HDMI, 그다음에 이런 선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치워줘서 잠깐만. 그렇죠. 거꾸로인가? 아, 아니구나. 자,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게이밍 모니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단자랑 케이블선은 나왔고, 이제 모니터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탠드랑 받침대가 보여야 되는데, 한번 모니터를 들춰보도록 할게요.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 아, 여기 숨어 있었네. 자, 우선 스탠드랑 받침대를 먼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제품 처음이라서. 오. 자, 이게 스탠드. 자, 그리고 여기 받침대. 아마 뭐지? 조립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드를 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 바닥 여기를 손으로 돌리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좋아졌다. 옛날에는 우리 그 십자 드라이버로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항상 뭐 주문하면 가구든 뭐든. 자, 이걸 조여서 얘는 눕히면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고. 자, 이제 모니터 연결을 해봐야겠죠. 드디어 모니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심조심해야 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보통 이제 제품이 오면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자세히 둘러보긴 해야 돼요. 한번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모니터 뒷면이고요. 자, 이상 없고요. 위에도 이상 없고. 자, 이제 앞면.
대체적으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원터치라서 딸깍 소리 나면 그걸로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위에 먼저 껴주고 아래에 딸깍. 네.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쪽에 컴퓨터 자리에다가 놓고 한번 영상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K입니다. 자, 돌아왔고요. 지금 제가 좀 피곤한 상태에 있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현재 2024년도 5월 4일 토요일 밤 8시 27분이고요. 자 보니까 32인치보다 요 정도가 조금 더 넓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창을 하나, 두 개,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띄워놨는데도 생각보다 공간이 남을 정도로 정말 와이드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뭐 틸트 기능이나 스위블 이런 기능들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스위블 좀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거 이런 기능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각도 조절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색 재현율이나 이제 게임 응답 속도나 밝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 2주 동안 게임을 한번 해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 스피커 기능은 없습니다. 스피커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